QM6를 살펴볼 건데요. 이미 QM6는 해외에서 꼴레오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, 그 모델이 이제 국내 실정에 맞게 조금씩 변경된 모델이 이제 QM6입니다. 사실 르노 삼성차는 완전히 다른 차라고 맨날 이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데, 사실 완전히 다른 건 거의 없고요. 완전히 똑같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. 자,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SM6에 적용됐던 디자인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이 브랜드 자체에 그 일체감을 주는 동시에 사실 이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잖아요. 이 끝까지 쫙 나오는 이 LED 불빛이 예쁘고 굉장히 그 밤에 봤을 때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사실 QM6도 디자인이 뭐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그 이 전 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이대가 높다는 느낌이 있었어요. 좀 올드한 느낌이 있었는데 좀 산뜻해졌고 젊어졌고 좀 강인해진 느낌이 듭니다. 원래 그 이전 세대 QM5 같은 경우는 이제 크램쉘 게이트였는데, 이 차는 그냥 일반적인 테일게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사실 QM5가 테일게이트가 그 크램쉘 방식인 게 좀 이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사라진 느낌이네요. 부산 모터쇼가 굉장히 국제적인 모터쇼예요. 이렇게 필리핀에서도 이제 기자가 와서 취재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사디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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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말해도 다 잘릴 거 뭘. 자르지 마. 자르지 마. 근데 앞모습 디자인도 완전히 확실히 QM5와는 다른 모습입니다. 물론 꼴레오스와도 완전히 다르고요. 그러니까 르노가 이제 최근에 적용하고 있는 이 최신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의 추세와 잘 맞닥뜨려 있습니다. 이 그릴과 헤드램프를 연결하는 디자인. 폭스바겐에서도 봤었고 BMW도 그렇고 여러 브랜드가 이런 디자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. 그 르노의 디자인은 이제 위로 이제 마른 목골로 긴데, 르노 삼성차가 되면서 좀 넓어졌고, 그 넓어지면서 이런 판금 같은 것도 아주 새롭게 다 제작을 했습니다. 확실히 굉장히 좀 좋은 부분, 좀 신선한 부분 같은 경우는 QM5의 이미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.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유발시켜주고 또 관심을 좀 집중시켜주는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확실히 요즘 르노 삼성차가 내놓는 신차는 굉장히 좀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예전 휠 디자인은 좀 굉장히 좀 무난하고 좀 특색이 없었는데, 뭐 이 정도 휠 디자인만 해도 굉장히 많이 바뀐 축이고요. 좀 스포티한 느낌도 많이 듭니다. 그리고 19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됐는데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고 좀 적당한 사이즈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. 이 사람 뭐야?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일세? 뭐 하고 계신 지금 생중계 하시는 건가요? 진짜 리얼이에요? 리얼. 가자. 리얼 왜? 리얼리티 살잖아 이렇게 하지. 저는 부산 모터쇼 지금 여러 번 왔지만 똑같은 것 같아요. 이전과 다를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부산 모터쇼 안 했으면 좋겠다. 아니요, 부산 모터쇼 해야죠. 부산 모터쇼가 가장 재미있는 모터쇼입니다. 부산이 너무 좋잖아요. 알겠습니다. 아무튼 뭐 쓸데없는 얘기 잘 들었고요. 네. 일단 기본적인 실내 디자인은 SM6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. 거진 뭐 판박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기조는 QM6와 동일합니다. 이것도 이제 르노의 최신 디자인이고요. 아마 거의 모든 모델이 이런 디자인을 적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세로로 긴 디스플레이가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좀 비슷하긴 한데 반응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. 기본적으로 르노 삼성께 이게 CPU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그 기능을 눌렀을 때 좋은 반응을 보이진 않습니다. 그래서 한 박자 쉬고 넘어간다든지 우리가 그런 아이폰이나 그 삼성 갤럭시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 느낄 수 없고요. 조금 느려요.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계기판도 장착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요. 그 느껴지는 그 부분들도 좀 신선한 부분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디자인적으로 이전 세대 모델의 흔적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.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. 진짜 신차라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. 이런 신선함은 국산차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QM6가 갖는 경쟁력은 좀 어느 정도 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네, 지금 이 차는 4륜 구동 모델이고요. 그 센터 디퍼런셜을 잠그는 버튼까지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전륜 구동으로 달릴 때도 있고요. 그리고 오토 모드, 그리고 센터 디퍼런셜 잠갔을 때 모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 있는 4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지금 QM6는 이르면 올해 3분기 말에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된다고 르노삼성차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정확한 시기는 뭐 9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어떤 모델이 나올지, 어떤 배기량, 어떤 엔진의 모델이 나올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. 지금 모터쇼 현장에서 뭐 보닛을 열어보니까 2.0L 엔진이, 디젤 엔진이 장착이 돼 있었습니다. 뭐 국내에는 다른 모델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요. 일단 우리나라에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국내에도 2.0L 디젤 엔진이 주력으로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.